두 분 만난 지 이제 아 이게 횟수로 몇 년 됐죠 이제? 저희 둘이 만난 지요? 예, 예. 17년? 17년. 네 됐어요. 민경 씨 중3 때 언니 처음 만난 중3 거. 때 봤어요. 처음 본 거는. 와 17년째. 정말. 인생의 반 정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진짜 어. 온전히 저의 20대를. 그렇죠. 네. 30대도 같이 할 것 같은데 소름 돋네요. 진짜 소름 돋아. 이거는 이건 뭐라고 그러니까 일로 만난 사이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관계예요. 전생에 뭐가 있었을 거야. 17년이면 노부부. 예, 네, 해도 돼요. 장수 비결 있다 뭐가 있을까? 저희는 정말 성격이 정반대예요. 비슷한 구석이 한 개도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그 김미경 선생님이라고 예, 예. 강의하신 선생님 있으시잖아요. 예, 예. 그분 거 영상을 보는데 네. 이렇게 오래 가는 친구는 고고족과 워워족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고족은 아 그래 하자 하면 되지 뭐 고. 이런 스타일. 고 이거고 워워족은 야 조금만 기다려봐봐. 아,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보자. 생각 해보자. 그래서 계속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서로의 그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. 아니 혜리 씨는 약간 좀 집순이로 유명하고. 저는 약간이 아니라 완전 집순이. 네. 완전. 민경 씨는 그래도 여기저기 좀 다니고 약간 인싸 기질도 좀 있고. 스타일. 네. 그렇구나.